동호회 수족관 일기예요. 오늘 오른쪽에 이제 2탄이 보이죠? 2탄 이제 설치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2탄 설치하니까 이제 새우들이 죽을까봐 산소를 좀 세게 틀어줬어요. 평상시보다 그쵸? 세게 틀어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식물이 확실히 색깔이 더 진해졌네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식물에서 기포가 발생해요. 산소가 발생해요. 저런 건 처음 봤어요.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산소가 올라가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숨을 막 쉬는 거죠. 숨을 막 쉬는 거야. 잠을 자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햇볕 그러니까 빛을 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막 쉬네요. 와, 이렇게 다르네요. 2탄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0.2cm 정도, 0.1cm 정도 모스가 자란다면, 그쵸? 1cm 정도 자랐다면 0.2cm 정도에 자라네요. 2탄이 있으니까. 야, 장난 아니네요. 진작 해줄 걸 그랬네요. 근데 아무래도 새우는 색깔이 바뀌었어요. 색상이 투명 색깔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경험이 있어서 이 색깔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우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뭐냐 새우 말고 알배네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새우 중에 시커멓게 알을 배서 이제 배에다가 차고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지금 알인지 아니면 그냥 몸이 시커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걔도 이제 알 나면 또 이제 새끼 난걸 영상을 찍을 수 있겠죠? 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색상이 카메라로 찍힐지 모르지만 색상이 확실히 진하고 그러네요. 허옇거든요. 허옇다는 표현이 맞죠? 허옇는데 색깔이 연두색이 됐어요. 확실히 다르네. 하루가 다르네요. 참, 세상에. 2탄이 식물한테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에는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아무튼 2탄 너무 신기해요. 만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2탄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이제 만들 되겠죠.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준비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네요. 이게 앞으로 풀이 와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것 같죠? 앞으로 이제 풀을 저거 해서 좀 불어나기도 했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와서 그런 것 같고 모스를 조금 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모스를 자꾸 탐나셔서 모스가 이제 치어들이 숨기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모스가 자리 잡아야 되니까 아직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번식하는 그 정도 타이밍이 아니라서 이제 그냥 자리 잡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확실히 색상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오른쪽에 이제 더 짙어지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하루만 해도 이렇게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별거 없죠?
2탄을 하고서는 이제 일기죠. 이 공기방울 나오는 거는 아침이면 볼수 있어요. 이렇게 햇빛이 없다가 햇빛이 생기면 이렇게 숨을 쉬니까 얘네들도 산소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빵글빵글 나올 수 있네요. 아무튼 개판 운전인 동훈의 수초죠. 일기였네요. 그래도 베타가 건강하니 잘 지내서 좋네요. 제 새우도 먹이를 잘 먹어요. 생각보다 이 베타가 자꾸 탐내서 그래요. 자기 거 먹이를 잘안 먹고 저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렇게 새우 먹인데 먹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남의 먹은 거 탐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